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3,000을 넘었습니다. 3,200선을 넘어섰습니다. 70% 이상을 다 주식을 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돈이요.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기엔 답이 없고 유일하게 주식밖에 없더라고요. 제 나이 때 제 돈으로 할 수 있는 주식이 기회라는 거죠. 주식은 희망이다. 내 이름은 김민국. 평범한 21살 대학생이다. 나는 아직 주식 계좌 하나 없는 그야말로 주알못. 지금 같은 때 주식 안 하면 바보다 난린데 정말 내가 바보인 걸까? 남들 다 버는데 나만 못 벌어서 거지 신세가 되면 어떡하지? 주식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 현상이 있어요. 제가 2년 전만 해도 제 강연을 들어오신 분들이 다 6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90%가 20대, 30대예요. 그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주식 투자는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주식 투자하지 않고 노후를 준비할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내가 자본가가 되지 않고 내 노동만 일해 갖고는 부를 축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식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기저에 하고 있어서 그런 그냥 나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막 하니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예금 금리를 아세요? 네, 예금 금리. 적금 금리 아세요? 아니, 잘 몰라요. 채권이 뭔지 아세요? 채권 뭔가 빌려주는 거? 그런 거라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라면 잘 모르겠어요. ETF, ELS 이런 게 뭔지 아세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러이러한 옵션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내가 주식이 아니라 다른 걸 투자하겠다 했을 때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돈에 대한 교육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양승우라고 합니다. 은행원 직업을 맡은 예지훈입니다. 신용등급관리원 장혜성입니다. 도매상인 조우성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금리가 1%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뭐 5%라면 주식 대신 예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주식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아, 테슬라 지금 호흡 올랐으니까 수소차가 좀 더 개발이 된다면 오히려 전기차는 좀 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지금 거품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차라리 그냥 삼성 주식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반에는 뭐 선생님 몸무게, 뭐 원달력, 환율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노래 차트? 음원 차트에서 순위가 올라가면 이익이 나는 거고 이제 그 순위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방식의 주식입니다. 저도 저번에 투자를 해봤는데 선생님 몸무게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잃었어요.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투자의 특징인 변동 가능성, 그 다음에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분석해야 한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제 몸무게가 1년 사이에 3kg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보자 해서 3월 2일 역시 4.5kg입니다. 조직 샀다. 꽤 많이 샀네.
네, 좋아요. 선생님. 치킨 먹었어요.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오늘 정보입니다. 오늘 선생님 아내 생일이에요. 미역국이 네. 저는 당연히 더 오를 거라는 욕심을 품고 팔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쭉쭉쭉 떨어지게 돼서 팔 타이밍을 그 놓쳐버려가지고 그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투자를 뭐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조금 예측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돈 관리를 너무 못하더라고요.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경제 금융 지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실제 사회는 연습의 기회를 안 줘요. 막 어렸을 때부터 뭔 돈이야 하면서 돈에 대한 좀 반대적인 의견이 있어요. 막 돈독이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공부하는 게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경제 관련 교육을 해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Don't call me cash on the flex. 난 super flex. 알잖아 내 class. Yeah. 돈 없으면 전화지 마. 작년에는 1,300만 원에 15%를 좀 넘게 달성을 했어요. 선을 사리면 1억 정도, 1억 이상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한 10억? 네. 계속 공 하나씩 더 붙여 나가는 게 목표예요. 이제 현금으로는 한 300 정도 나오게. 일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게 그게 주식 배당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꿈꾼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민국 씨는 지금 주식을 한다면 종잣돈 시드머니가 얼마가 있으세요?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가 있어요. 되게 작은 돈이죠. 그래서 앞으로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이 몇 년 차인데 통장 잔고가 0원입니다. 제가 진짜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저는 대학을 안 나오고 20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26살까지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현실이 시궁창 같아서 정말 너무 우울했거든요. 현타를 겪고 재테크를 시작했거든요. 일단 택시를 탄 적이 없고 기프티콘도 중고가 있거든요. 스타벅스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4,1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기프티콘 할인된 걸로 30% 할인된 걸로 막 사먹고 그마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한 달에 식비가 9만 원 나가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20일을 무지출. 월급의 80%까지 저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26살 때부터 이제 27살 때까지 딱 모은 돈이 2천만 원이었어요. 엄청 빡세게 모았어요. 너무 심한 거예요. 판이라고 뜬 게 2.3%였는데 근데 세후 이자가 12만 6천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가 만 원 나오는 거예요. 100만 원씩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치킨 한 마리 참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자가. 그래서 이렇게만 냅두면은 돈을 결국 잃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투자 공부도 시작하고 주식도 하고. 지금 당장 제일 하고 싶은 건 부동산 내 집 마련. 최종 목표는 한강뷰 아파트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공부만 하고 그냥 이제 취직 공부만 편하게 준비를 하면 사실 그 외에는 걱정거리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될 가능성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젊은 세대가 딱 봐서 인생을 딱 하는 로드맵을 딱 그려봤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그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뭔가 돈에 대해서 갑자기 수전노가 돼서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공정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회조차 박탈받진 않기 때문이죠. 돈이 많든 적든 모두가 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내가 공부한 만큼 얻어갈 수 있다. 근데 그럼 제가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느끼고요. 아, 지금은 서민이죠. 저는 그래도 중상층에는 저는 완전 이렇게 바닥이죠. 서민. 당연히 상류로 가고 싶죠. 전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늘 위까지 아니어도 옥상? 옥상까지는 가고 싶어요. 2018년도부터 개별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고 돈을 내 손으로 벌어봤고 이제 돈을 버는 거는 해봤으니까 돈을 불려보자 라는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쉽게 들어왔는데 코스피 지금 떡락한 거 보이시죠? 오늘같이 폭락하는 날에는 더 사야 돼요. 제 채널 이름이 뭐죠? 대출 주도 성장입니다. 대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빌리면 되죠? 대출 금리는 2%입니다. 2%면 뭐 공짜죠? 이 돈으로 저는 주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시작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네요. 이걸 퍼포스예요. 이거는 보시죠. 이거 83도네. 아 뭐 저는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방송 끄겠습니다. 주식 어플 다 지워버려야죠. 미친 건가 싶었거든요. 왜냐면 대출이라는 어감이 그렇잖아요. 빚이라는 어감도 그렇고. 그게 계기라면 계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투자를. 돈을 잃으면은 되게 심적으로 고통스럽거든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겠죠. 왜냐면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사는지 봤으니까요. 일만 저렇게 해서 자산을 만들지 못하면은 늙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늙어서 고생하는 게 싫어요. 늙어서 존엄성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는데 나는 행복을 추구할 거야. 이거는 저는 성립을 하지 않다고 봐요. 네. 정신승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전 평생 할 건데. 네. 길게 봤을 때 인생 전체를 길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시장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하거든요. 기다리면 대부분 수익을 나는데 기다리지 못한다.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엉덩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랑 똑같이. 제가 만나봤던 청년 투자자들은 손절매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존버가 어떻게 보면 개인 지금 청년 투자자들의 가장 큰 투자 원칙이자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교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그 투자자 자신에게는 참 타당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조장이 되는 거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거시경제 큰 흐름을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가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런데 미국 주가가 IT 거품 붕괴되고 S&P 500 대표님 주가지수 제자리 오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도 2000년 IT 붕괴되면서 제자로 오기는 1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10년을 사실 견디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대출을 은행에서 이제 신용대출을 이제 풀로 땡겨가지고 한 번씩 맛보는 것 같아, 신용대출을. 근데 원금이 이제 1,500인데 이제 4,500을 더 땡겨서 이제 6,000으로 원금 대비 신용대출이 센데? 어차피 1% 먹으면은 똑같이 1%인데 큰 금액으로 1% 먹어야지. 그건 맞지. 일단 이는 건 생각은 모르겠고. 레버리지 핵심이다.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뚫고 시작부터 마이너스야? 시작부터 마이너스 3천 찍고요. 출이 또 한도가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나오지? 어, 계속 나오더라고. 파면 팔수록 몰랐는데. 한도를 아예 그 마이너스 통장을 신용대출로 바꾸고 8,900으로 뭔가 확신에 또 찬 종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회사 동기인데 2,500만 원 빌리고 외국계 1금융이 또 좀 더 땡겨주더라고요. 아, CT에서 2천만 원 더 땡기고 또 알아보니까 2금융에서 한 9,500만 원 또 빌려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만나던 여자친구한테 2천만 원 빌리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느꼈던 건 아 진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금액을 빌렸구나. 왜냐면 뭐 월급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진짜 생활비랑 뭐 이자만 내도 그게 많으니까 저는 진짜 구사일생에서 겨우 운 좋게 빠져나온 거고 그거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여기 처음 만나자면 신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체를 일으켜서 한 투자는 수익을 크게 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이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고 매월 이자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묵힐 수가 없어요. 특히 그래서 보통 조금만 올라도 어우 됐다 하고 팔게 되고 특정 손실 구간 미만으로 오게 되면 이제 굉장히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신용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급격한 하락을 왔을 때는 반대 매매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하한가로 팔아요. 그러면 내 재산이 순식간에 없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빚을 내서 하지 않고 여유적으로 한 사람은 주식의 폭락이 오더라도 나중엔 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고 제로로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주식시장의 단점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른 측면은 근로소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받으면은 은행에다 1억 예금해 놓은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한테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업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좀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너무 좀 공부할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위험한 게 많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수익률도 높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